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가게에서 키우고 있는 가재발생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재발생장이 이 가재발생장인데, 지금 다른 선인장처럼 탱탱하고, 이렇게 키가 크고, 그 묵은둥이가 돼도 시들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서인장이 지금 가재발생장인데 꽃멍어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6송이, 꽃송이가, 아, 이거는 7개나 되네요. 어머, 세상에. 꽃송이가 7송이고, 여기는 4송이, 여기는 5송이. 와, 정말 꽃송이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런데 이 꽃송이들이 다 피곤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너무 우아하고 너무 예쁘겠죠. 그런데 꽃이 다 피고 나면은 그 꽃멍어리가 지고 나서 따고 나면 그 잎이 다 쪼글쪼글해지고 힘이 없어서 쭉 젖어 있습니다. 꼭물한번그 주지도 않는 것처럼 시들시들해지고 그런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저기 잎도 꽃 피고 나서도 잎도 예, 탱탱하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잘 보이라고 화면을 바꿨어요. 이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도 잘 피고 또 정말 지금 어린 이 서인장이기 때문에 뭐 꽃보다는 지금 이 몸통을 서인장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꽃을 많이 보려고 하면은 애들이 쪼그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꽃을 다 따줍니다. 꽃을 다 따주면 애들이 싱싱하지만은 보통 보면 한 개나 두 개나 남겨놓고 다 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개만 나눌게요. 한 개만 제일 굵은 것만 나눠놓고 지금 이렇게 따줄게요. 지금은 이제 나이 이게 선인장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 꽃이 다 피고 나면은 정말 예, 꽃으로 인해서 지금 영양분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다 쪼그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꽃몽어리만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금 이렇게 따줄 겁니다. 예, 이렇게 다 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나중에 키가 크고 애들이 아주 묵은둥이 될 때는 이렇게 조금씩 나눠도 돼요. 꽃을 많이 안 따줘도 되지만은 어릴수록 꽃을 꽃멍어리를 많이 따주고 될수 있으면 하나나 두 개를 남겨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만 남겨놓고 다 따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것만 남겨놓을게요. 네, 요래도 꽃 지금 잘 피고 한 개씩만 해도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핍니다. 그리고 네, 될수 있으면 잎을 살려놔서 잎이 쪼그라지지 않게 잘 보호를 해줘야 또 묵은둥이 될 때까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꽃멍어리를 다 따줘야 돼요. 아이고, 야들이 막안 떨어지려고 난리네. 이거 떼도 잘안 떨어지려고 하네, 야들이. 예, 이게 하나씩 하나씩 손톱을 요리 딱 대고 다 누르면은 똑똑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통통하고 예쁜 걸 하나씩 남겼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제일 먼저 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피는 것들이 많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고 또 지고 나서 또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꽃몽어리를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따주고, 또 우리가 또 미래를 생각해서, 다음을 생각해서, 여기 잎이 시들지 않고 잘, 예, 자라서 나중에 또 꽃을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이렇게, 예, 아깝지만은 이렇게 다 따줘야 됩니다. 와, 이거는 뭐 여섯 개나 달렸어요, 여섯 개. 꽃몽어리들이 여섯 개씩, 다섯 개, 네 개. 와,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 애들이 꽃을 다 피고 나면은 잎이 안 말라지거나 배기겠습니까? 영양분을 다 꽃이 다 빨아먹는데. 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한 두, 큰, 큰 거는 한두 개까지는 남겨놓고 좀몇 개씩은 있는 거 따줍니다. 근데 이 선인장은 너무 어려요, 지금. 어린 선인장일수록 그 영양분이 작기 때문에. 예, 꽃으로 다 영양분이 가면은 얘들이 다 말라 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따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탱글탱글해요. 지금 꽃도 탱글탱글하고 잎도 탱글탱글하고 그래가 아깝긴 아까워요. 그래도 뭐할수 없지요 뭐. 아, 따지긴 잘 따진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예, 손톱으로 이렇게 대고 한쪽으로 미니까 뚝뚝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피면 아주 꽃이 피면 아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꽃송아리가 많아가 와 꽃망아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꽃망아리를 다 따주고 가지도 따주고 해보세요. 예, 좀 이따 또 가지도 딸 겁니다. 예, 꽃망아리가 이제 거의 하나만 남겨놓고 다 땄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밑에 또 장가지를 또 따줘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작아도 장가지를 조금 따주고 나면 영양분이 예, 영양분이 지금 그좀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잘 큰답니다. 얘 목대도 굵어지면서 잘 크기 때문에 제될수 있으면은 밑에 장가지도 따줘요. 어리도 어릴수록 따줘도 아이고 이렇게 좀 시끄럽네. 어릴수록 따주면 또더잘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밑에서도 장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까지도 필요 없는 건좀 따주고. 여기는 장가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자 이렇게 따줬어요. 이런 거 삐져 나온 거는 좀 따주고. 예, 다 땄습니다. 예, 아주 이리가 이제 수영을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조금 잡아놓으면은 이게 또 수영도 잡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몇 개가 밑에가 있어요. 몇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따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어떠세요? 그래도 뭐다 따도 예쁘죠? 지금 이렇게 지금 잎을 많이 땄어요. 잎도 따고, 밑에 장가지도 따고, 여기는 꽃망울이들을 지금 많이 땄어요. 꽃망울이가 다 잎으로 떨어졌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이런 건 이제 잎꽂이 해주면 되니까 이 가재벌들은 흔하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잘 구할 수 있고 빨리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어떠세요? 요래 놓으니까 꽃망울이도 자가지고 얘가 이제 꽃이 피면은 얘가 이제 잎이 시들시들하지 않고 아주 예, 잘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는 꽃망울이가 아주 제법 컸어요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하나가 큰게 있습니다. 아주 꽃이 참 이쁜 꽃인데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수영도 잡고 장가지도 따주고 잎도 저기 꽃망울이도 따주고 해서 이제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욕 채널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